이번 책에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 좀 많이 써주셨잖아요. 예. 농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연금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농지로 연금 받기 누구나 할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원래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그렇죠.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55세부터 내가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영농 경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 영농 경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꼭 경영체 등록하셔서 뭐내 땅이든 아니면 임대를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영농 경력만 5년 이상 되시면 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농지연금을 통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월 600만 원인 건가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600이고요. 각각 300만 원까지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연금을 내가 받으려면은 뭐 얼마 정도의 농지가 있어야지 좀 되는 거예요? 지금 농지연금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현재 농지연금의 기준 가격이 되는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 그쵸? 100%, 또 하나는 그 당시 농어촌 공사에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 감정 감정가? 가격의 90%. 예, 90%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신청을 하실 때는 다 감정가격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농지다. 그러면, 감정가격을 90% 잡으면 9억 정도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10억짜리 농지를 내가 매매로 주고 사신다. 그쵸. 그러면, 굳이 뭐, 10억을, 월 300을 받기 위해서 뭐 영농 경력까지 5년을 그쵸, 쌓아가면 예, 이렇게 할 그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억 감정가가 나오는 이 농지를 예,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예, 낙찰을 받는데 반값은 안 되고 예, 반값보다 더 아래 한30% 선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많습니다. 예, 농지가 지금 농지법 개정 이후에 거의 거래도 되지 않고 예, 어떤 재산으로 가치를 인정할 지가 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40% 선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한 3억대 정도로 낙찰을 받으시고 지금은 2018년 이후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또 30km 이내에 농지 이런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월 300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억 중반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농지연금을 월 300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보다 경매를 이탈할 경우에는 훨씬 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싸게 맞아요. 받아서 공시지가에 파는 거죠. 공시지가에 판다라기보다는 그 실제로 법원 감정가격으로 10억 정도가 나왔다면 아, 그 감정가가 그대로 인정이 거의 되겠군요. 되진 않습니다. 10억이라면 법원 감정가는 좀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로 현재 60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도 오르고 감정가격도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현재 뭐 나이가 뭐 4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사놓고 20년 뒤에 가격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그 당시에 감정 평가를 받았을 때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농지 같은 거 경매로 입찰하려고 보려면 이제 뭐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농지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취증이라고 해서 예,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농취증이 내가 자격 없다고 하면은 입찰금 날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입찰을 먼저 하고, 네. 예, 낙찰자가 된 이후에 네. 2주 안에 네. 예,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농지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미리 농지증이 나올 수 있는 농지인지 네. 그렇지 않은 농지인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뭐 시구 읍면 사무소에 네. 문의를 하셔도 되고 네. 실제로 농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네.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농지가 아니라 거기에 뭐 건물이 있다든지 불법 네. 어떤 구조물이 있든지 이러면 농지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좀 확인을 해서 농지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지증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농지를 입찰을 하면은 네. 100% 나옵니다. 아, 어렵진 않나 보죠? 예.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농지를 구입하는데 네. 입찰을 보는데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농지는 이제 뭐 농지 연금도 있으니까 좀 뭐 이차를 하는 것도 노후 대비용으로 괜찮다 싶은데 임야는 왜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66%가 네. 임야입니다. 네, 그 산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오늘 뭐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네. 왔는데 하늘에서 네. 이렇게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에 따라서 임야입니다. 사람들이 산을 사는 이유는 생각보다 의외로 쉽습니다. 예, 뭐냐면 싸기 때문에 삽니다. 싼데 이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싼데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분야입니다. 예, 일반 땅은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도심에 있는 땅, 빈 땅을 가보면 뭐 경사도 없고 그쵸. 그리고 어떤 건물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산은 틀립니다. 산은 어떤 산이냐에 따라서 그 산을 개발할 수도 있고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겉으로 봐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야에서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건축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내가 산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산의 경사도부터 네. 그 다음 도로 예. 그리고 배수로 그 다음 뭐 전기는 들어오는지 네. 그리고 어떤 산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네. 산지관리법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산이 있고 개발을 할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산은 임업인의 자격이 있으면 개발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개발이 안 되는 네. 네. 이런 이제 제약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을 제약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 이 산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입찰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그런 제약사항들을 전부 다 알고 입찰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야 부분은 제가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산은 싸기 때문에 사고 입찰을 네. 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몇천 원짜리 이런 땅들도 많거든요. 평당이요? 예. 예. 매매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네. 실제 경매에 들어가면은 뭐 유찰이 기본적으로 뭐 한 서너 번 정도는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뭐 30% 40%에 살 수 있는 그런 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산들을 정말 싸게 사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